자, 오늘은 두 번째 배터뷰 시간입니다. 임동우 교수님 모시고 건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 재직 중이고 프라우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동우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축가. 나는 건축가다 하고 이제 시작하신 게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개인 설계 사무소를 이제 열었을 때부터 좀 뭐 건축가라고 이제 불린다고 이제 보통 보면 그게 이제 한 12년 된 거죠. 12년. 이제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그럼 우리 임 교수님은 네네네. 언제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고 네. 학교에 계셨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했으면 네네.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건축가 집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건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이 된 편이었었어요. 네. 같이 한 3, 40일 정도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유럽 대부분 그냥 성당들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교회들 막 보고 막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공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건축학 수업들 이제 수강하고 본격적으로 전과를 해서 다니기 시작을 했죠. 네. 제가 예전에 대학교 갈 때 건축학과를 지망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건축가가 하는 일이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업무 범위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폭이 넓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 그러면은 임동우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포션만 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다른 범위들을 다른 분들과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구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기계 설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럼 구조 같은 경우를 제가 하느냐 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 설계사긴 하지만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다 같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이제 건축가로서 하는 이제 업역 자체는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휘관이 건축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모든 거를 네. 다? 저도 이제 학생들이나 뭐 젊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지휘자던가 아니면 영화감독에 좀 네. 많이 비유를 하는데 지휘자가 뭐 바이올린을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무슨 뭐 클라리넷을 뭐 잘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수많은 악기들을 이제 조율을 하는 역할이고 영화감독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조명감독 따로 있고 뭐 촬영감독 따로 있고 무술감독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지만 그냥 그것을 이제 조율해서 하는 것처럼 건축가도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조율입니다. 여러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네. 혹시 건축물 중에서는 어떤 종류의 건축을 선호하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옛날 뭐 유럽의 성당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광장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현대 건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지어진 것들 중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제 OMA에서 설계한 시애틀에 있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관도 좋아하고 사나라고 이제 일본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한 일본 가나사와 있는 미술관이 있는데 네. 그 두 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두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공공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공공한테 이렇게 열려 있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해서 사용하고 하는 공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그런 건축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네. 박사님의 로비 공공성이 있어 보이네요. 저는 여기 저는 여기 와가지고 너무 시원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예. 저는 이렇게 큰 병원인지도 사실 몰랐고 네. 사실 병원 면적이 크다고 해서 또 로비가 다 이렇게 네. 시원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인테리어 할 때 그럼 저는 역할이 건축주죠. 네네네. 그때 제 생각이 로비를 엄청 넓게 만들었거든요. 네. 만드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세브란스 근무할 때 복도에서 대기하는데 휠체어가 너무 공간이 협소하니까 네네. 그래서 일종의 한풀이로 로비도 크게 만들고 네. 진료실도 크게 만들어서 휠체어 네. 타고 왔다 갔다 잘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데 저희 쪽에서 늘 하는 얘기가 좋은 건축이 되려면 건축주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네. 모두 하는 얘기가 건축주가 아 건축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 네. 원하시는 거 하세요. 원하시는 거 디자인 잘하신가 원하시는 거 하세요. 라고 해서 잘 나온 프로젝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건축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있다 보니까 진짜 휠체어 탄 사람들 이동이 중요한데 그런 어떤 챌린지가 있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주문을 했을 때 결국에는 더 유니크하고 좋은 공간들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건축이 나오려면 건축주가 좋아야죠. 좋아야 된다. 네. 왜냐면은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구사항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네. 요구하는 사람들은 단어들은 알지만 그거를 공간화시키는 것만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건축가의 역할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요런 공간이 저 요구에 맞는 공간이겠거니 하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아, 네. 그 건축가를 막 대단한 무슨 예술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 윗세대들에서는 꽤 있었어요. 예술가들처럼 어떤 나의 어떤 자의식과 내면의 이것만을 표출하면 된다가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사항에 잘 반응을 하는 게 의무 내지는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러면 임 교수님 보시기에 병원 건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입원했던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는 병원 건축을 하면은 이 천장부터 디자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이제 누워있는 환자들이 보는 데가. 네네. 외국 병원에 한번 갔을 때 그걸 봤거든요. 수술실 복도에서부터 수술실 안에까지 쭉 이어지는 공간에 아주 자연, 예, 파란 하늘 같은 거 그려놓기도 하고. 박사님은 환자가 누워있는 천장에 뭘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계속 페이문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 위에 천장에 뭔가 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네. 그분의 종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영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 그것도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페인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클라이언트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업이냐면은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오피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에 사용자들이 정신과 의사, 상담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건데 그거 설계할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 알았고 그 요구사항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늘 이제 환자가 편하게 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설계를 했는데 클라이언트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릴리프할 수 있게 해주냐. 근데 그게 환자들이랑 섞여서는 또 그게 안 되잖아. 이게 결국에는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환자한테는 치료받으러 오는 공간이지만 의사한테는 이게 진짜로 업무 공간이구나. 그러니까 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생기는구나. 그런 걸 좀 뭐 알게 됐죠.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설계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아파트 이야기 좀 할까요? 아파트요? 심각한 얘기인데요. 네네. 저는 뭐 아파트 잘 모르니까. 네네네. 네.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뭐 외국 아파트가 좀 다릅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면은 그 아파트들 보고 이제 놀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된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다지 이제 선호되는 주거의 형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개성은 없는 거고 똑같은데 그냥 다 그냥 똑같이 네. 사는 거니까. 성냥갑. 성냥갑.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는 산업이 됐기 때문에 외국에 아는 건설회사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 뭐 일반인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서 물어봐도 우리나라는 막 아파트 브랜드 건설회사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이제 건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규모화되고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보면 지탱해온 힘이고 안 좋게 보자고 하면은 이제 우리 주거의 다양성을 해친 장본인이 되는 거죠. 예. 저도 뭐 아파트에 계속 살았고, 뭐, 지금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제서야 막 아파트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건 되게 뭐 프랙티컬한 얘기지만, 대출도 안 나옵니다, 잘. 아, 대출?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출이 잘 나오죠. 근데 네.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쪽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뭐, 우리나라 문화죠, 사실 뭐. 유럽에는 100년, 200년 된 건물들 많은데 네. 우리는 이게 30년 되면 재건축하고 하는 게 건축 자재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 40년 만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실 재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짓잖아요. 네. 유럽은 철근 콘크리트 한다고 해서 30~40년 만에 허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첫째 사회 인식의 차이가 이제 큰 것 같고, 둘째로 실제로 그 우리나라 아파트 짓는 방식을 보면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수리해가면서 살 수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배관이나 이런 것도 다 매립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교체도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수는 것만이 답이다 뭐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언제까지 반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견제돼야 될 문화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한 30년이 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쳐서 쓸 수 있게 해주냐, 계속 고쳐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땡땡 건설회사가 30년 뒤에 뭘 짓고 있겠어요.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가로서 일을 하시면서 제일 보람 있는 거나 아니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스트레스는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내가 요구한 것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될까는 사실 지어진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보람 있는 거는 누나가 언어병리를 해가지고 아이들 발달장애가 있고 하는 거를 이제 치료하는 어떤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거기 설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모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왔을 때 치료실로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막 엄청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야 너 여기서 뛰어노는 데니까 뛰어놀아 라고 해서 노는 것도 아니고, 뛰어놀 수 있게 이런 어떤 공간적 장치들이 돼 있으니까 알아서들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서, 해외에서 막 극찬할 막 이런 작품을 한 거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고. 일단 건축가로서의 철학이라든지 어떤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년생 때 이제 대학교 강의동 설계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계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약간 자괴감도 들고 막 이랬는데, 왜 그랬냐면은 대학교 강의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쓰는 거고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들 많고 막 했는데, 이거를 가져가서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는 다 교무위원들 막 그 교수님들이에요. 다 미팅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 복지시설은 어디론가 저희 구석탱이에 저기 짱 박혀 있고, 약간 그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이제 건축을 이제 계속 해오면서 늘 이제 느끼는 게,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건축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결국에는 좋은 건축가가 되려고 하면 보이스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내가 들어서든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공간에 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용자 가치.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건축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아마 많이 다른 건축가분들도 공감을 할 텐데, 사실 뭐 예전에는 그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단지 미학적으로도 많이 봤고, 철학이 달랐으니까 뭐 어떤 시절에는 정말로 막 하늘 높이 솟아가는 성당을 잘 짓는 게 가장 좋은 건축일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아까도 공공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많은 사용자들한테 쉽게, 그러니까 더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건축이라고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약간 예술 쪽에 좀 그런 좀 성향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조금은 그래도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이제 좀 담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좀 인문적인 성격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칼처럼 막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옳고 그런 거 막 이런 게 나뉘는 거를 사실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좀 인문적으로 이렇게 뭐 두루두루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엮어내야 되고 뭐 그걸 또 이야기로 풀어내야 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이제 뭐 건축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뭐 소양을 쌓으면 좋을지 뭐 이런. 사실 막 정말로 막 어디 좋은 건축물 안 봐도 되고 뭐 답사 안 가도 되고 막 어디 가서 막 인턴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라.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뭐 밥 먹고 나와서 뭐 저기서 뭐 잠깐 어디 걸터 앉아서 뭐 이러고 있는지, 아 왜 여기서 사람들 막 빨리 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지, 그런 어떤 사람들의 행태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공간적인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놔야지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지침이나 어떤 요구사항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건축을 하려면은 요 지침들 다 맞춘다고 좋은 건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맞추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들과 이 충돌이 안 나게 저 코너블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자꾸 뭐 충돌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쓰는 공간이니까. 네.